Today's Small Cap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디지털 치과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이 디지털 쪽으로 해서 뭐 네. 카메라, 그 엑스레이도 네. 있고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업군이 되는 거죠. 아, 네, 네. 예. 그쪽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네. 어느 방향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아, 네, 네. 그 먼저 그 디지털 덴티스트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과거에는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방식으로 치과 그 치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치과 치료 진행 순서는 일단 뭐 치아를 삭제를 하면 인상 채득 후 모형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철을 완성시켜서 다시 그 치료 환자한테 그 시술을 하는 이런 단계로 나눴었는데, 그 크게 그 치과에서 일단 인상 채택을 해서 기공소로 보낸 다음에 기공소에서 이제 보철을 제작을 하고 다시 치과로 가져와서 이제 환자한테 시술을 하였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은 치과 치료가 한 빠르면은 한 두 달 정도에서 세 달 사이가 소요될 만큼 기간이 좀 길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이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쪽으로는 크게 그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CT나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그 과거 인상 채득 방식으로 인상 채득으로 했던 것을 이제 CT나 구강 스캐너로 이용해서 디지털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공소로 보내서 그 기공사가 이제 보철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했다면 그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CAD/CAM이라는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나 밀링 머신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그 치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 15일 이내로 좀 확 그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기간이 확연히 단축이 되므로 뭐 불편함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산업, 그 디지털 덴트리스트라는 이 산업이 지금 과거부터 일단 그 등장은 하였는데, 그동안은 약간 확산이 되게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 이유는 기기, 그 디지털 장비가 그 몇 억씩 그 호가하는 그 가격 단위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도 이 장비들을 도입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됨에 따라서 장비의 확산이 더뎠는데, 2000년대 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덴트리스트 확산 속도가 좀 빨라졌고,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된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기 가격이 과거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였는데, 이게 관련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이 경쟁 심화가 곧 그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서 이제 수억 원을 했던 기기들이 수천만 원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 장비를 도입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좀 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장비 확산 속도가 좀 빨라졌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디지털 덴트리스트라는 이 장비 관련 장비들이 특히 그 중국이나 인도 이 신흥국 쪽에서 지금 수출이 뭐 판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쪽에서는 과거에 그 치과 의사 수도 적고 환자들도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소득이 낮아서 적었는데, 최근 2010년대 중반 들어서는 이제 신흥국 중국을 필두로 해서 그 신흥국의 그 평균 그 소득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치과 치료에 대한 그 소비층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치과 의사들도 디지털 장비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였고,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그 장비의 수요가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이 산업은 연평균 한 10%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2023년은 약 180억 달러 수준으로 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치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현재 1% 미만으로 되게 미미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023년도는 한 8에서 10% 정도까지 크게 올라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그 기기들도 지금 연평균 보면은 한 10% 이상대로
뭐 3D 프린터나 뭐 구강 스캐너나 이런 장비들도 지금 연평균 10%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그 실적 성장세는 그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들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지금 예, 그런 추세에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네. 예. 그 시장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10%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덴트리스트리에 와서 그 시술 과정이 좀 많이 단축이 됐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에 따른 그 수혜 업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크게 치과 치료라는 것은 임플란트하고 보철,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먼저 임플란트를 설명을 드리면, 기존 임플란트 방식으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을 한 7번 정도 방문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시술 과정도 한 2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나 심으려고 하면은 거의 한 4, 500만 원 선 수준으로 되게 고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가 접근하기 접근성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디지털로 와서는 일단 그러한 측면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병원을 7번 정도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면은 그 디지털 임플란트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 3회 정도 방문을 하면은 그 치료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시술 시간도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치아를 벌그 구강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도 많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 아니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치료를 했을 때는 약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통증도 심하고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근데 디지털로 와서는 절개를 안 하고도 이제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시간도 15분 이내로 단축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라서 그 시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병원 방문 횟수도 단축이 됨에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과거 아날로그 방식은 의사가 이제 경험에 의한 시술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정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이게 컴퓨터가 모의로 시술을 다 해본 다음에, 모의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많이 지금 현재 그 병원 치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환자들도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여전히 많이 찾고 있긴 한데, 디지털도 찾고 있는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에서는 그 관련 업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디오라는 업체가 지금 제일 선두주자이고, 디오 외에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임플란트 측면에서는 디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많은 임상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디오라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쪽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철도 그 프로세스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은 일단 그 치과에서 치아 본을 뜬 다음에 그본뜬 거를 이제 기공소에 보내면, 기공소에서 그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및 설계를 해줍니다. 디자인 설계를 해주고, 이제 그 밀링 기계를 이용해서 그 보철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치과로 보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통상적으로 한 30, 3,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단계로 넘어오면서 원데이 보철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로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원데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게 보철 환자 본도 뜨고 이제 보철 제작하고 환자한테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디지털 장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 원데이 보철도 지금 현재 치과 병원에서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환자들도 이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체들을 네. 하나씩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앞서 뭐 두루뭉실하게 디지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 관련 업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 업체들 중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표를 보시면 그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디지털 업체들은 크게 네 개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업체는 디오와 레이입니다. 그 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디지털 임플란트 쪽에서는 그 국내 업체 지금 선두 업체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시술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디오라는 업체가 지금 가장 많은 시술 건수를 가지고 있어서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이 장비들을 도입을 할때 임상 케이스가 많은 업체의 장비들을 선호를 하는데 디오라는 업체가 지금 가장 많은 임상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을 때그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고 볼수 있고 이에 따라서 디오가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이라는 업체도 그 디지털 장비 보급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레이라는 업체에 간단히 그 사업 영역을 말씀을 드리면 레이라는 업체는 그 원데이 그 치료 토탈 솔루션을 그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CT나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이제 CAD/CAM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내는 이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를 레이라는 장비는 그 자체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고 그래서 이러한 그 3단계의 그 장비들이 이제 솔루션으로 레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에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아날로그 방식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디지털만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년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두 배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그 올해는 투명 교정 장치 사업에 그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또 영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디지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이실 수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그 부담스러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다고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그 덴티스트리 산업이 커가면서 레이라는 업체도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안정되면은 치과를 가는 빈도수가 더 예,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어이 기대 수명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 보철이라든지 뭐 이게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 디지털 덴티스트 사업을 살펴봤는데 뭐그 사이에 계속 이제 종목들 얘기도 하고 이 계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